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기다울트 빈이에요. 오늘은 산리오 레트로 쿠지 리뷰입니다. 제가 총 이틀에 걸쳐서 메나미 조조에 다녀왔는데요. 첫날엔 제가 저녁에 방문을 해서 이미 쿠지의 80% 정도는 다 나간 판이었어요. 그래서 제 위시도 다 나간 상태에서 딱 한 번만 했고요. 둘째 날에 방문해서 몇 번 더 했습니다. 제가 지난 쿠지 영상들에서 쿠지 상품들을 너무 소개를 짧게 해준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번 쿠지는 총 70개짜리 쿠지로 현지에서는 800엔에 판매했지만 메나미 조조에서는 한 방당 14,000원에 뽑을 수 있었어요. 1번은 자식 의자로 70개 중에 총 2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2번은 보온 보냉 포트로 딱 2개 들어있어요. 그리고 3번부터 6번까지는 룸슬리퍼로 각각 하나씩만 들어있는 상이에요. 한 캐릭터만 노리신다면 이게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7번 글라스는 10개가 들어있었고요. 이게 가장 많은 상이었어요. 투명한 글라스잔입니다. 8번은 작은 돈부리 그릇으로 총 8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9번부터 13번까지는 손가락 인형인데요. 9번은 한교동, 10번은 턱시도 샘, 11번은 위시 미멜, 12번은 마이 멜로디, 13번은 코로코로 쿠리링입니다. 그리고 14번부터 16번까지는 목욕통인데요. 각 3개씩 들어있고요. 14번은 포차코, 15번은 폼폼프린, 16번은 캐로캐로 캐로피입니다. 17번부터 19번은 시트쿠션이에요. 이렇게 앉아있는 방석 같은 거고 각각 4개씩 들어있습니다. 20번은 소프트 바스켓 총 8개가 들어있는 수납함 같은 제품이었고요. 마지막으로 70개의 쿠지의 마지막 복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라스트 원상은 롱 매트였습니다. 이번 쿠지가 레트로 컨셉이라서 약간 빈티지와 촌스러움 딱 중간에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었는데요. 저는 디자인이 취향이라서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쿠지 뽑는 영상 먼저 보시고 하울 시작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몇 개 안 남았네? 두구두구두구. 위씨가 뭐죠? 위씨? 방석 중에서 토끼처럼 생기네? 걔 말고 다. 다. 흰 라스트는 뭐예요? 매트. 롱 매트. 고고. 과연 13. 어? 어. 인형이다. 인형? 인형이다. 우와. 손가락이 인형. 오. 근데 이거는 아, 아예 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13번. 아, 귀엽구나. 감사합니다.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저도 초면이에요. 누군지 몰라. 귀엽다. 귀엽다 그래도. 짜잔. 이튿날엔 제 위시인 한교동 손가락 인형이 있어서 재도전했습니다. 짠! 이렇게 제가 뽑은 아이들이고요. 저는 인형을 더 좋아하니까 이 밥그릇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뷰할 것은 요 돈부리 그릇입니다. 총 두 개를 뽑았는데 그래도 엄청난 하이상이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박스 겉면에는 이렇게 산리오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귀엽죠?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한교동은 요 아이고요. 제가 갑자기 웬 한교동에 빠졌냐면 산리오 캐릭터들이 대부분 되게 대중적으로 귀엽다고 생각하는 외모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 한교동은 처음에 이미지가 그렇게 이쁘진 않았어요. 입술도 약간 두텁고 제가 약간 물고기 캐릭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별 마음이 없었는데 한교동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한교동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교동이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교동을 뽑고 싶었거든요. 한교동을 못 뽑았지만 한교동 인형은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박스는 약간 이렇게 색이 바랜 듯한 아이보리색이랑 브릭 레드 컬러로 배색이 되어 있고요. 옆면에 이렇게 산리오 캐릭터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그리고 개봉을 해볼게요. 진짜 크다. 이렇게 산리오 캐릭터즈라고 적혀 있고요. 키티, 마이 멜로디, 시나모롤, 한교도, 쿠로미, 위시미메, 폼폼프린, 포차코. 이렇게 삥 둘러서 꽃이랑 같이 그려져 있어요. 밑에는 22년 산리오라고 적혀 있고요. 안쪽에는 별다른 프린팅이 없습니다. 그냥 국그릇 같은 톰보리 그릇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손가락 인형들인데요. 이 코로코로 쿠리링은 중복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하나만 해서 이렇게 세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머리 위에 이런 초록색 풀을 달고 있고요. 얘는 햄스터인가봐요. 사실 저는 이 캐릭터를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햄스터 캐릭터였어요. 우유를 들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인지 밀크인지. 뒤에 깨알같이 꼬리까지 다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갖고 노는 손가락 인형이에요. 짠! 귀엽죠? 안녕. 그래도 이목구비가 자수로 들어가 있어서 개체 차이는 좀 적었습니다. 말랑말랑하고 귀엽습니다. 다음은 턱시도쌤입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머리에 이런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약간 세일러복에 쓰는 그 모자 같지 않아요? 해군 모자? 이 부리 밑에 조그맣게 리본을 달고 있고요. 빙수를 먹고 있습니다. 펭귄이 빙수를 먹고 있어요. 뒤에는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갖고 노는 인형입니다. 동글동글하니 귀엽습니다. 턱시도쌤도 인기가 많겠죠? 마지막으로 마이멜로디입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머리 위에는 하늘색 리본을 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연한 핑크색의 마이멜로디입니다. 눈도 갈색이에요. 코도 연노랑색. 손에 칵테일인지 파르페인지 음료수를 들고 있어요. 뒤에 꼬리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손가락을 넣어서 짠! 이렇게 갖고 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산리오 레트로쿠지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인형상을 진짜 잘 뽑은 것 같아요. 비록 중복이 나오긴 했지만 인형을 총 4개나 뽑았거든요. 굉장히 선방을 한 쿠지였지만 이게 인형을 제가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거였으면 한교동을 처음에 가져왔겠지만 이 산리오 쿠지는 번호마다 캐릭터가 아예 정해져 있어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인형일 거야, 이거. 13번.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 제가 또. 네. 그걸로. 오히려 두 번째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발. 과연. 9번. 쓰리빠. 이것도 상구동이로 나오긴 한 것 같은데 상이상에 나오셨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오늘은 피규어프레소 FP점에서 마이멜로디랑 코로코로 쿠리링 또 뽑았고요. 한교동 슬리퍼를 뽑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 룸슬리퍼가 70개 쿠지 중에 하나씩밖에 안 들어있는 진짜 어렵게 뽑을 수 있는 상인데 요거 슬리퍼를 뽑았길래 조금 영상을 덧붙여 볼게요. 5번이었고요. 이렇게 한교동을 뽑아냈습니다, 제가. 워낙 제가 인형 중복을 많이 뽑아서 다른 거 뭐든 나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간 거였는데 또 인형을 뽑아버렸어요. 짜잔. 양쪽이 똑같이 프린팅이 되어 있는 한교동 슬리퍼고요. 한교동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약간 판판하고 여기 뭔가 요런 디테일이 있어요. 생각보다 약간 쿠션감이 있어요. 굽도 있고요. 오, 생각보다 퀄리티 좋은데? 저는 진짜 퀄리티는 아예 기대를 안 했거든요? 어차피 룸슬리퍼라서 뭐 그렇게 큰 퀄리티를 요하진 않지만 귀여운 민트 색깔 한교동을 뽑았습니다. 한교동이 민트색이라서 살짝 마음이 간 것도 있는데 귀여운 룸슬리퍼를 뽑았습니다. 근데 제가 맞을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발이 좀 크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사이즈가 좀 맞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